사랑하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나요? 벌써 4월 첫 주가 되었네요. 오늘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을 모세의 신신당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신당부라는 사자성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쉬지 않고 거듭 반복한다는 의미의 신신, 말로 단단히 부탁한다는 의미의 당부가 합쳐진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행동은 좀 반드시 했으면, 또는 아, 이 행동만큼은 절대 하지 말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요즘 집에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신신당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신명기에 쓰인 신자가 바로 이 거듭할 신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의 첫 부분입니다. 즉, 신명기 서론으로서 신명기가 쓰여진 배경과 목적을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했던 세 번의 설교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모세가 설명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밝혔다. 즉, 자세하게 설명했고 자세하게 부연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제가 신명기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설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설명이라는 단어를 모세가 설교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바꿔서 읽으셔도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는 이처럼 모세가 세 번에 걸쳐서 했던 이 설교, 이것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즉,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 받았던 율법의 의미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자세히 풀어 설명한 책, 다시 한번 설명한 책, 이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풀어 설명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다음 세대를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십계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1960년대 개봉한 아주 오래전 영화인데요. 한번 이 장면을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가운데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홍해를 탈출한 이 엄청난 기적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 땅을 정복하라 이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명령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말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눈으로 먼저 보기를 원했고, 그 눈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었고, 왜냐하면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컸거든요. 그 백성들의 장대함을 보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이 가나안으로 보내셨구나, 얻지도 못할 땅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첫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다 죽게 되었고요. 모세는 이 나머지 다음 세대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바랐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율법을 풀어 설명한, 신신당부한 두 번째 이유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법규,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를 제약하는 것, 묶는 것, 즉 힘들게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즉, 율법을 통해 복을 주고 싶으셔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몇 주 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명목하에 거리두기도 하지 않고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고 조심하지 않았던 많은 나라들이 지금 뒤늦게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확진자의 증가와 사망자의 증가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다음 세대가 가나안의 이방 문화나 음란한 문화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잊고 거룩함도 잃어버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알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율법을 풀어 설명하여 신신당부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통 사람 걸음으로 열 하루, 즉 11일이면 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에 무려 40년이나 걸려서 돌아 들어가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불순종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40년이라는 아주 큰 대가였습니다. 모세는 다시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가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낭비 없는 세월을 보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자신 인생의 마지막을 헌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모세는 첫째, 이스라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둘째, 그 다음 세대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셋째, 불순종으로 인한 낭비의 삶이 아니라 순종으로 진짜 행복한 삶, 그러한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했습니다. 율법에 담긴 참된 의미를 풀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자신도 보람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신명기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모세의 신신당부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신신당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둔 그 120세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임종을 앞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이 긴 설교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마음,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